1950년 9월 29일 뉴욕 디스패치가 한국 전쟁에 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들이 38선 경계선에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러한 헤드라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연합군 사령부는 UN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북한과 경계선에서 그 이상 복진을 멈추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한편 박격포 부대는 이곳저곳에서 북한군의 진지를 계속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정식으로 수복된 수도 서울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인도하는 그런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정군 기자들에 의하면 북한군들이 경계선 북쪽 12마일에서 15마일 사이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한편 40여 명의 미군들이 사라진 채로 발견됐다는 그러한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의가 바로 서야 되고 보복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대량 학살의 책임은 공산군에게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들이 사국을 오열대면서 도주하는 북한군들이 경북한 38선 경계선으로 도주하는 것을 추격해서 갔다가 38선 경계선에서 멈추고 UN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38선 경계선을 넘게 되면 중공군의 개입이 있을 것 같고 중공군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멈추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8군 사령부 발표에 의하면 그러한 언급은 헌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쟁을 확전시키느냐 아니냐 하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들이 포항으로부터 146마일을 후퇴하는 북한군들을 추격해서 38선 경계선까지 왔는데 38선을 넘는 것은 맥아더 사령부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지만 맥아더 사령부도 전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UN의 결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을 넘는 것은 맥아더 사령부의 명령이 떨어져야 되는 것으로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8군 사령관 월튼 워커 장군은 한국 전쟁은 사실상 끝이 났다고 공식적으로 종군 기자들에게 발표했습니다. 1950년 9월 29일 뉴욕 디스패치가 보도한 기사였습니다.